라면을 끓였는데 한강라면 그리고 짜게 쫄아붙은 라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. 저희가 과몰입해서 결정해 드릴게요.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텐 방송 시간에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주 재밌겠는데요, 이거? 그러게요. 기대된다. 오늘은 뭐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. 아무 말 대잔치. 세 개 맞은 게 뭐지? 그 기억이 증발했어요, 지금. 예. 여러분도 기억 안 나시죠? 듣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는. 그냥 키자로데이라고 하신 분 있고. 키자로데이. 오늘은 네네네네 키자로데이입니다. 네. 네네네. 네. 자,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지영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끝곡은 없고요. 인사 그러면 드리겠습니다. 소등합니다. 야한 꿈 꾸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재밌다. 패션 내는 거야. 패션 재밌네 은근히. 주제 좀 재밌는 거 좀 생각해보고 싶다. 뭐 있을까? 아, 이런 것도 대두입니다. 큰 머리를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거 맞아. 머리 기르기 대 모자 쓰기. 머리 기르기 대 모자 쓰기? 오빠 맞추실 수 있어요?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? 근데 큰 머리는 못 가리지 않아요? 그러니까 뭐 가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가? 아, 너무한데. 아 크지 않아 보이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은데 그치. 이제 그나마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아, 그나마.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머리 큰 편이에요. 안 그래 보이는데 이게 되게 크거든요. 얼굴이 작고 머리가 큽니다.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그건 아닌데 저도 머리 커요. 난 서양형 두상이다. 저 아니 그건 여기는 좁고 이게 길다. 아니 여기도 넓은 여기 짧죠. 전 누르는 것처럼 약간 만두같이 생겼잖아요 저는. 만두같이 생겼다? 그렇죠. 눌린 것처럼 장두형 작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 머리 진짜 장두형이라 만두형이다. 커요. 만두형입니다. 자랑 아니에요. 어쨌든 모자가 난 것 같아요. 그런 거 생각해 보면. 진짜 만두 한번 보여줘. 진짜 만두 한번 보여줘. 재밌는 게 많네. 왕만두가 뭔지 한번 보여줘. 왕만두. 그래 뭐 왕만두는 아니고 만두긴 하죠 전. 뭐라는 거야? 오타가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저거만 보고 쓰면은 수영님 금요일에 성향님 집에서 봤는데 차마 배텐 잘 듣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인사만 하고 도망쳤어요. 아 진짜요? 인사해 주신 분 계셨어요. 와 인사하고 대박. 도망갔다고? 감사합니다. 아 인사하고 도망갔다? 그때 진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셔서 앞에 있던 친구가 아는 분이야? 이래서 아, 아는 분은 아닌데 날 알아보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. 인사하시고 딱 계산하고 그러시면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제 센스가 없었네요. 아니, 네. 그분이. 아, 그분이. 우와, 기억나요. 감사해요. 그랬구나. 현실도네. 반갑다, 너무. 얼굴도 기억나거든요. 평생 얘기하니까 바로 저녁 못 먹었어요. 아이고 배고프다. 뭐 식량 있나? 아 아니요 오늘 안 먹을 거예요. 아 왜 뭐 외할머니 그 디톡스? 외할머니 디톡스.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지만 어쨌든 할머니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. 그러게 너무 아우성 치는데? 힘들어요. 네, 힘듭니다. 응? 배고파 죽겠어요, 지금 아까부터. 오늘 2시에 한 끼 먹었는데 저는 내일 2시에 한 끼 먹을 거예요. 지금 반항. 얘랑 합의 좀 하고 있네. 합의 안 된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화내잖아. 뭐라고 하면서. 위장 샤우팅. 아, 배고파. 말하면 배고파지나 보다. 엄청 꾸룩거려. 진짜. 나랑 대화하는데 얘.
제2의 무슨 소리야? 뭐야 지금 거의 나 물 먹어야겠다. 어마어마하게 함성 치는데 엄청 심하다. 인사이드 아웃 꾸르기 꾸르기다 꾸르기. 아니 뭐 욕조에 물 빼는 소리가 나. 어? 물 빼는 소리가 나. 어? 진짜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. 먹이를 넣어달라. 밥 줘. 와 대박이다. 왜 이러냐? 안돼. 이 소리가 나면 근데 건강하다는 뜻이고 살이 빠진다는 소리라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많이 먹은 다음날 원래 더 배고프거든요. 더 배고프고 막 더 꼬르륵거리고 이러는데 이때 치면 안 돼요. 할머니 댁에서 뭘 드셨길래? 엄청 많이 먹었죠. 시켜 드셨어요? 만들어서? 만들어서도 먹고 시켜 먹진 않았어요. 다 미리 준비해서 왔는데 디저트 이런 거 평소에 자제하던 거를 제가 아주 네 끈을 놓고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. 뭔가 그 전통 디저트가 아닌 전통 디저트? 전통 디저트? 어? 전통 디저트가 뭐야? 뭐 약과 이런 거요? 아 그런 거 말고 케이크 이런 거나 그 허니버터칩이 그 뷔페 중에 애슐땡 있잖아요. 지금 해야지. 아 그렇지. 애슐리? 애슐리? 여태 안 해놓고 맨날 헷갈려. 애슐리! 애슐리의 그 허니버터칩 테이크아웃이 됐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 그게. 애슐리의 허니버터칩 과자? 감자칩? 과자 아니고 진짜 찐 감자. 감자칩보다는 요리에 가까워요. 통감자요? 아 아니요. 칩? 슬라이스 칩. 근데 그 과자 느낌은 아니고 요리에 가까운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그거 테이크아웃 하면 파티하거나 홈파티하거나 뭐 술안주로 먹거나 이럴 때 너무 괜찮아요. 나초 대용 같은 느낌인가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붓기는 각오를 해야 된다.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제 먹그는 믿으시잖아요. 그죠? 그럼 그럼. 드셔보세요. 아주 맛있습니다. 프랑스 그 짝리스트 한번 보내주세요. 좋아요. 진짜 예. 보내드릴게요. 얼마 전에 낮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뭔가 좀 건강한 걸 먹어야겠다. 과카몰리를 먹어야겠다. 그래서 과카몰리를 검색했더니 타코랑 막 이게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과카몰리 요만큼 드셨어요? 먹었지. 야, 저 네. 근데 다이어트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. 하고 계세요?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아침에 나한테 아침 일어나 2시에 일어나서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고 한 7시? 6시? 이때 이제 먹는 거지. 그러면 브런치. 유럽 시간 브런치. 그렇네. 그렇네요. 유럽 시간 브런치. 그다음에 한 12시쯤. 밤 12시쯤에 배팅 끝나고 딱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드시고. 먹는 거지. 그러면 이른 저녁이지. 유럽으로는 5시 정도. 와 근데 지금 진짜 시차가 완전히 반대로 되셨구나. 근데 이 삶이 은근 좋더라고. 진짜요? 물론 중계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그냥 시간이 맞아서 좋은 거고 중계 없는 때도 딱 배팅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 한 7시, 8시까지 그냥 집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. 창문 열어놓고 밤 공기를 이렇게 쐬면서 사색을 즐기시며 게임도 하죠. 게임하세요?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아주 일주일만 딱 요시차로 견디다가 파리 넘어가면 딱 맞으니까. 근데 남자분들이 게임하면 살 빠진다던데 안 그래요? 어? 무슨 게임 있네. 그러니까 게임하다 보면 너무 몰입하니까 밥을 안 먹게 된다고. 사람 체질마다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찌는 사람들이 많지. 앉아서 게임하다가 먹고 게임하다 먹고 이러니까. 근데 안 찌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진짜. 왜냐면 그렇구나. 그냥 체질적으로 잘 안 먹는 사람. 그러니까. 입 짧은 사람들이 게임하면 몰입해서 안 먹어. 하니까. 몇 시간 동안 안 먹고 하니까. 아 그런 체질이었어야 되는데. 저 또 여자인 친구도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
살이 빠진 거예요.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게임하느라 하루 한 끼만 먹었대요. 그래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게임하면 살 빠지는구나로 입력돼 있었는데 아니었네. 게임 다이어트네. PC방에서 왜 그렇게 요리를 많이 팔까? 아, 맞네 맞네. 그쵸, 그런 사람들은 PC방 오면 안 돼. 그렇구나. 그래, 근데 뭔가 몰입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빠야 되는 것 같아요. 집에만 있으면 계속 먹어요, 저도. 찌는 사람들은 바쁘면 또 쪄. 바쁘니까 딱 먹는 거라도 확실하게 먹자. 이런 게 있어서. 그리고 막 아무거나 입에 넣을 수 있을 때도 막 넣는 편이기 때문에. 이유는 늘 생기는구나. 바쁘게 먹게 돼. 바쁘면. 아 그래, 이거는 진짜 중요한 차이겠다. 저는 바쁘면 차라리 안 먹어요. 허겁 먹는 게 느린 편이어서 허겁지겁 먹으면 체하거든요. 바쁘면 보상 심리가 오히려 더 강해져가지고. 아 진짜? 먹는 걸로 푸는 쪽으로 그냥 귀결될 수도 있고. 당연히 왜 그거 왜 보고 있니? 띄우려고? 아까 띄우려고 했었는데. 3대장을 왜 찾고 왜 장전해 놓는 거야? 3대장? 뭐 말 나오면 띄우려고 지금 약간 아카이브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? 기자루. 배자루. 여기도 아카이브가 좀 필요해, 이 컴퓨터에. 배자루. 아, 배고프다. 물 먹으니까 좀 소리 안 난다. 이거는 그 쿨라임인가요? 님이 사주셨어요. 이걸 못 먹. 아, 살 빼야 되니까 못 먹나? 아까워라. 내일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. 내일 가져와서? 탄산 다 빠지잖아. 그래도 먹을 거예요. 왜? 달라고? 놓고 가라고? 왜 쳐다봐? 왜? 예은이 왜? 궁금해. 아,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빨리 안 되돌려 놓으면 굳어버려가지고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. 어, 대타 DJ 누구예요? 뭐 누가 오세요? 저희가 조금씩 퀴즈로 풀 겁니다. 여러분이 안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하다. 퀴즈로 풀려고 합니다. 우와. 네. 우와, 화요일은 누구 오실까?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? 위시리스트. 위시리스트? 위시리스트는 사실 없는 것 같긴 한데. 대신 하고 싶다. 뭔가 이제 누구랑 하고 싶다. 어,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분은 없네요. 누구 있을까? 댓글 재밌다. 어, 차은우 씨? 이야! 차은우씨! 어림없지. 어림없지. 어림없지 유의관. 아, 덱스. 아, 나 덱스씨 멋있으시죠? 유은우. 저를 위한 은총을 좀 베풀어 주셔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희관 오빠랑 하면 진짜 나갈 때 약간 반 건조돼서 나갈 것 같아요. 귀를 전부 빨려서 진짜 후들후들 후들후들 걸으면서 나갈 것 같아요. 할까요? 그 드라마요? 보신 거? 응? 아까 말씀하신 거. 아, 그건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? 다큐라고 그래. 해야 될 것 같은데. 콘텐츠? 스포츠 다큐. 어떻게 할까? 옛날에? 틴트 선글라스.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야? 네네. 좋았어. 하나, 둘, 셋.
아니면 삼대장처럼 앉아 있을까? 네. 그러시던가요? 그러시던가요? 앉아. 좋았어. 오. 키자로 포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. 키자로. 다리 꼬고 있잖아. 다리 꼬는 방향에 그러니까. 맞춰야지. 그 옆에서 저는 그러면. 하긴 얼굴만 갖다 붙일 건가 거기다가. 아 그런데. 응? 아 그래, 그래도 되네. 아까 서서 어, 찍은 그러네. 얼굴 갖다 붙일 건가? 그것도 괜찮겠다. 어, 얼굴만 그런 신용은 옛날에 했던 거에다가 안경을 일단 다 다리를 꼬네. 좋았어. 다들 꼬고야지. 이렇게 하고 있네. 어 아니다 오빠가 이렇게 하죠. 오빠가 키 작으니까 이렇게 하지. 여기는 팔짱인 것 같은데. 제가 팔짱 낄게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습니다. 다리가 올라가네 뭐야. 이건 뭐야? 봐봐 원피스 얘기. 뭐예요? 뭐예요? 커피. 아, 커피. 아. 오랜만에. 저희 집 쪽에서 그 곱창 먹고 싶어서 배달을 켜봤는데 평점 엄청 좋던데요? 어, 맛있어. 아, 아니면 안 시키는데 다음에 꼭 먹어보려고. 그날 곱창을 안 먹었어요, 결국에. 저도 배달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. 배달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먹으면 맛있어. 가서도 먹고 싶어. 체인을 낸다고 했어. 진짜? 영국에 언제 들어왔어? 어 지난주에 들어왔어. 왜요? 민트 주크? 어 뭐야? 아 약 드신 줄 알고 민트. 네 괜찮아. 약 먹었는 줄 알고. 아 용국이 형, 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먹고 싶어가지고 끝나고 아. 방송 끝나고 포장해 갈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왠지 귀국을 안 했을 것 같아서. 아니요 그때는 했을 것 같아. 그래? 했었을 거예요. 어디 가셨어요? 필리핀. 필리핀? 아, 필리핀에서도 사업하시는 몇 가지? 자, 그러면 보내드릴게요. 여러분, 또 봐요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 그랬습니다.